네, 풍성한 한가위. 뭐 많이들 드시겠죠. 맛있는 음식.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음료 코너 마련해 봤고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김정욱 애널리 나와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음식료 업종 봐야 되겠습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 좋은 실적이 좀 나와줄까요? 가공식품 업체들 이야기 중심으로 좀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음식료, 뭐, 먼저 주가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15% 이상 예,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주가가. 네. 네. 2분기 때를 좀 피크로 보신 것 같아요. 예, 1분기 때는 코로나 있었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방어를 했고 2분기는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면서 실적이 고성장을 했고 3분기는 2분기보다의 이제 성장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된다고 보시는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좀 하락을 했는데 3분기, 4분기 가면서 음식료의 관심은 이제 3분기 실적과 이제 21년에 대한 실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이제 바라보는군요. 맞습니다. 예, 3분기 실적은 아시다시피 8월 15일 이후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가공식품, 다시다, 장류, 조미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식류하고 이제 HMR 쪽에 판매가 좋았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식품주들은 좀 호실적 기대가 되고 내년을 봤을 때, 21년을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호실적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먹거리 중요한데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뭐 우리 전통적인 문화 자체가 이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물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선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이제 풍습이다 보니 비대면 선물 이번엔 또 이제 김영란법의 완화 이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저도 어제 보리굴비 먹었는데 접대 받은 건 아니고 제 돈 주고. 예. 음식료 업체들 보리굴비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수혜 이런 하여튼 김영란법의 완화 등이 좀 수혜가 됩니까? 우회적으로? 그 선물 세트 판매 관련해서 비대면 때문에 판매가 좀 둔화될 거라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예, 비대면 때문에 선물 세트 판매가 작년보다 좋지 않겠다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예, 비대면이다 보니까 선물을 하는데 선물을 함에 있어도 가공식품 쪽이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느낌인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또 다른 식품들은 브랜드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선물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 그 가공식품들이 예를 들어 뭐 식용유라든지 캔 가공품이라든지 또는 뭐 조미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색이 갖추어진 제품들은 판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CJ제일제당의 냉장 냉동 올해 좀 처음으로 선을 보일 거예요. 선물 세트를. 냉장 냉동 선물 세트. 냉장 냉동 선물 네, 세트. 예. 그래서 냉동 식품을 좀 모아 가지고 뭐 추석 때 이제 음식으로 좀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모아서 주셨는데 초기에 좀 완판이 됐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 가공식품 선물 세트도 판매가 매우 좋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선물 세트 판매를 하면은 이제 반품 비용이 좀 반영되거든요. 이후에. 예, 안 팔린 제품들. 근데 지난해 추석이 9월 초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반품 비용이 3분기에 인식이 됐다면. 해외 프로그램에 군만두. 아, 예, 예. 나오는군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반품 비용이 인식되기 때문에 예, 비용 측면에서도 작년보다도 올해가 좀 세이브가 된다. 예, 그래서 추석 매출. 선물 세트 매출은 올해 좀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요즘은 이제 선물하기도 좀 간편하고 수월해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가격에. 예전에 뭐 전화해서 아니면 뭐 어디 뭐 가가지고 사가지고 붙이고 써내고 이랬는데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뭐 카톡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아니면은 요런 그런 그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선물이 잘 되더라고요. 워낙 배송 대차 잘 되다 보니까요. 네. 예. 그러게요. 뭐 이따가 시간 되면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기업별로 좀 볼까요? 조금 전에 군만두가 나왔는데 네. 예. 군침이 좀 화면 화면 보셨겠지만 예,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가 예, 네. 미국 홈쇼핑에서 예, 미국 홈쇼핑에 미국 홈쇼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화제가 됐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좀 극찬을 했어요. 예, 그래요? 예, 쇼호스트도 예, 맛에 있어서나
예전에 설명을 맛봤겠군요. 설명할 때 뭐 재밌는 게 뭐 만두가 예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네. 좀 프리미엄 느낌으로 좀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판매도 좋았고 이제 반응도 좋았는데 과거 대비해서 지금 케이푸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상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미국의 환경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내식이 늘어나면서 네. 냉동식품 등 주요 가공식품에 이제 쇼티지 상황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재고가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즐겨 먹지 않았던 제품까지 손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K푸드까지 매출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조금 펼쳐졌고요. 예, 2분기 때. 그러게요. 그런 환경이 3분기에 좀 이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CJ제일제당이 2018년도에 슈안스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에서 슈안스? 네, 슈안스. 네. 미국에서 한 5위권 정도 하는 국내로 따지자면 한 대상 정도의 네. 포지셔닝한 회사거든요. 진천 BC는 뭐죠? 진천 BC는 이제 진천 블라썸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네. 공장인데 이제 캠퍼스라고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진천에 있는 네, 네. 진천에 있는 식품 공장이고요. 그래서 제당이 투자를 좀 2018년도, 19년도 했을 때는 논란이 많았어요. 너무 좀 과도한 투자다. 슈안스가 한 2.4조 정도. 예. 그다음에 적지 않은 범 맞습니다. 그리고 진천 BC 같은 경우가 이제 1조 원 이상 투자가 네. 됐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슈가 이 부분을 좀 기회로 만들었죠. 예. 과도한 투자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빛을 발하면서 네. 예. HMR도 초기에 진천 공장 만들었을 때 가동률이 낮았습니다. 예,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주면서 가동률이 낮았는데 이제는 가동률이 올라와주면서 수요도 많이 뒷받침이 됐고 네. 예, 진천공장도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슈안스 같은 경우도 인수 초기에는 우려가 많았죠. 이렇게 중하위권 식품업체를 이렇게 비싸게 인수할 필요가 있었냐 했는데 슈안스 매출액이 코로나 이슈 때 30% 늘었습니다. 예. 저기는 IT인 뭔가요? 여기는 이제 주로 냉동 피자. 피자? 예. 그래서 냉동 피자를 판매하는데 네슬레가 1등이거든요, 글로벌리. 네. 네 미국에서 네슬레가 1등인데 2등의 업체였는데 마찬가지로 네슬레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슈안스 피자까지 부각을 받은 거죠. 네, 슈안스가 특징이 뭐냐면 DSD라 그래서 직접 마트의 본사에 이제 냉동 차량으로 배송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했을 때 빠르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코로나 때도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의 투자가 상견지명이 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군요. 네, 결론적으로는 되게 공격적인 투자가 2020년 코로나 네. 이슈로 인해서 좀 빛을 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제 또 뭐 김치 유산균 얘기가 나와가지고 코로나에 상당히 네. 효용성이 있다. 네, 제일제당의 김치도 하나요? 네, 그 비비고 김치를 하는데요. 점유율이 이제 거의 30-40%대까지 올라왔고요. 원래 김치의 1등은 군만두의 김치인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종갓집이 1등이죠. 김치는 네, 대상이 종갓집 1등인데 네. 비비고 김치가 이제 선전을 하면서 최근에 사실 김장 안 하시잖아요. 많이 안 하죠. 네. 소비자분들 김장 안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수해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좀 급등락이 있었는데 예. 식품업체들은 이 농산물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좀 고정돼 있고요. 그래서 판가 조절이 좀 가능한 상황. 예. 네. 그래서 제당 같은 경우는 제당 김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점유율을 올리고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자리를 잡은 게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좀 맛있다. 이렇게 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김치에서도 좀 호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에 예. 나가는 쪽은 뭐죠? 사료는 베트남 돈과 우호적인 상황. 베트남의 네. 돼지 축산 농가 맞습니다. 제일제당이 이제 추가적인 사업으로 해외 바이오, 이제 사료 첨가제, 식품 첨가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사업, 예, 글로벌리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이제 사료를 하면서 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료도 판매하고 돼지도 키워서 팔고 닭도 키워서 팔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 사료 사업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의 돈가가 중요합니다. 예, 베트남 돈가가 3분기까지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에 기여하는 전체 영업이익 예상이 지금 대한통운 포함해서 4,100억 정도인데 사료가 네. 한 450억 정도 기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열병 때문에 또 돼지 이 수요와 공급이 좀 타이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ASF 때문에 이제 돼지 공급이 좀 문제가 있었다가 올해 이제 돼지 쪽에서 이제 쇼티지가 나면서 베트남 돈가가 많이 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덩달아서 사료 쪽도 호조다. 네. 그럼 다음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네. 네. 하이트진로 제가 뭐 늘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그 영업 시간이 축소되고 방역 단계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나 영향이 악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실제로 매출 자체가 네.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8월 상반월 하반월 나눴을 때 8월 상반월은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예, 8월 하반월에 많이 꺾였고 그다음에 9월 초에는 이제 2.5단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9월 3월.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가 1,400명 나왔었거든요. 네. 예, 예. 그럴 때였기 때문에 9월 상반월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더 안 좋았죠. 그러다가 9월 하반월부터 오히려 8월 하반월을 좀 뛰어넘은 상황. 예. 2단계, 그러니까 이제 같은 2단계라도 해도 예, 약간 느낌이 다른 겁니다. 예, 8월 15일 이후에 2단계와 예, 네. 9월 15일 이후에 2단계는 약간 느낌이 다른 거죠. 예, 이때는 좀 모임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이제 외부 식사를 하시면서 매출이 좀 회복한 상황이고요. 하이트즈로는 이제 그 2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예, 예상치 않게 그동안 뭐 50명대 유지하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매출 우려,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 우려로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제 3분기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좀 안 좋은데 비용은 또 적게 썼어요. 판관비. 예, 판관비는 광고 같은 걸 좀 줄였겠군요. 광고, 판촉비, 마케팅비. 왜냐하면 방문이 안 되니까요. 식당 그렇죠. 식당들한테. 예, 그래서 영업 사원들의 활동이 좀 제한됐고 비용을 좀 축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진로는 하이트 진로는 오히려 저는 내년도를 좀 기대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로 1분기, 2분기, 3분기 부진했던 모습은 다 내년이 됐을 때는 기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2연 보복 소비. 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올해 못 먹은 거 내년에 다 먹자 이거. 일단 시장 자체가 10% 빠졌습니다, 올해. 주류 시장이 성장률은 좀 제한돼서도 빠지지 않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주류 시장이 올해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자연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 예. 미국 사람분들이 군만두의 김치와 테슬라와 질소를 섞어서 태진아를 가수 태진아 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셔보시면 네. 참 기가 막히는데. 자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네.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이 증류주가 네. 소주입니다. 소주요. 네. 뭐 보드카, 뭐 위스키 많지만 네.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소주.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건데 소주를. 어쨌지만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먹고요. 저는 이제 맥주는 글로벌화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워낙 해외 쪽에 제품이 다양하고 또 유통에서 좀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맥주는 어렵지만 소주는 좀 조심스럽게 예. 글로벌화도 가능하다. 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네. 근데 주류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스산한 바람이 불면은 네. 조금 위축되는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날씨가 추우면 소주 판매가 늘고요. 예.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맥주 판매가 늘고. 예. 그런 상황. 올해 좀 여름이 생각보다 덥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주 매출이 좀 좋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작은 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CJ 프레시웨이 이 네. 오기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프레시웨이는 이제 식자재 유통 기업입니다. 식자재 유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식당에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업이고요. 이 비즈니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 많았습니다. 예, 민간 사업자들이 많아서. 대기업의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프레시웨이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그 민간 사업 분야를 이제 점유율을 더 늘려가면서 침투를 하면서 대기업화가 진행된다. 마트와 마찬가지인 거죠. 네. 대기업화가 진행된다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좀 더딥니다. 더디고 뭐 계약 관계라든지 또 물리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이 더딘 상황에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 많이 부진했던 게 팩트입니다. 1분기도 적자 기록하면서 많이 부진했고 2분기도 1분기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 3분기 때는 이제 전년 수준만큼의 영업이익은 하겠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아시다시피 3분기도 셧다운이 생기면서 3분기 이익 자체도 많이 좀 부진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올해 사실 1년 내내 좀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한 모습일 거고 네. 기대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년도 성장이다. 저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쨌든 급식, 그다음에 외식, 뭐 식자재 유통, 전 부분 좀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과거의 고평가 대비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시웨이는 내년 1, 2분기 이제 실적 증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가공식품 업체들 좀 정리를 해보면
내년도 봤을 때 가공식품에서는 이제 해외가 있는 종목들, 해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유리하고요. 이렇게 프레시웨이처럼 내수 코로나 이슈 때문에 부진했던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국면을 올 거다. 1, 2분기 상반기 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화이트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 뭐 진로 이렇게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실적 추이가 혹시 있는 데이터가 지금 화면에 나왔겠네요. 네. 보시면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40, 100억, 400억 하다가 올해는 네. 1분기에 500억, 2분기에 500억, 3분기 예상은 이제 62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주류 사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아요. 공장 자체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 그다음에 맥주에 들어가는 원재료, 메가라든지 호비라든지 이런 제품들 다 제거하면 다 고정비거든요. 네. 마케팅비도 변동비로 좀 인식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마케팅비도 고정비입니다. 그렇죠. 맥주 회사가 술 안 팔린다고 광고 안 하지 않아요. 계속 하거든요. 연간 한 2천억 정도 되는 마케팅비가 고정비이기 때문에 맥주 회사는 매출만 늘면 50% 이상이 다 이익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클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1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여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네. 물 선물이 이제 올해 상장이 CME에서 되는데. 네. 물과 관련된 생수 어떨까요? 되네. 생수 시장? 생수 자체는 국내에서는 이제 상장주로 본다면은 네. 이제 농심. 농심. 그리고 오리온. 있는데. 저는 오리온 쪽을 조금 주목해보고 싶어요. 오리온이 이제 제주 용암수를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매출액 목표는 올해 이제 200억 정도. 아직은 좀 미미한데요. 네. 타겟 시장을 좀 중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그래서 중국에서 일반 그 B2C 판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B2B 느낌의 호텔이라든지 또는 뭐 휘트니스 센터 이런 식으로 B2B 공급을 좀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 네. 부분이 오리온의 좀 브랜드 파워도 있고 중국에서의 이제 사업 역량도 있기 때문에 물로서 중국에 좀 대규모 수출하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먹거리 점검을 좀 해봤고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업종의 김정욱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요. 네.